농현입니다. 한번 봅시다. 하우스 크죠? 하우스 엄청 커요. 한 땡기 반. 자, 아직 다 쓸게고. 너거는 정체가 무엇인고? 뭔거 같아요? 어정니. 자, 아직 다 쓰면 어떻게든 뿌리를 빼야 됩니다. 신초를 나오게 만드세요. 신초가 안 나오면 멈춰. 다음이 없어요. 이건 우리네 인생이랑 같아요. 아이들이 안 태어나면 다음이 없어요. 자, 정치하는 분들, 아이들 태어나게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내공입니다. 한번 봅시다. 왜 밀식이고? 카보 밀식이네요. 엄청 밀식이네요. 하우스가 크니까 뭐 이렇게 하겠지. 짜자자자잔. 뭐 이미 뭐큰거다 땄잖아. 이제 뭐확 터지고 이런 것도 없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거 해야지, 거거. 자, 물 중간 한번, 앞에 한번, 저 뒤에 한번 왔다리 갔다리 물 푸세요. 밝은 재도 주고. 물은 뿌리, 분포도, 밝은 재는 뿌리 양. 오케이? 이해가 되죠? 파이팅 해봐요. 위로도 좀 쳐주고, 잎새기 안 빠지게. 순이 나오고, 잎새기 안 빠지게. 자, 이게 이어져야지. 아, 꽃이 들어옵니다. 새순이 안 나가는데, 막 보질소를 써본 들 의미가 없어요. 새순부터 빼세요. 그거는 물로 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스탑 합시다. 스탑. 스탑. 짜잔. 이 자료를 만들어야 돼서 사진을 좀 찍어놔야 돼요. 자, 동영상 찍는 시간, 그리고 사진 찍는 시간 따로따로 해봅시다. 자, 이상입니다. 한번 봅시다. 10m, 10m 50인 것 같은데. 자, 여기도 한개 반이네요. 한개 반이 2m는 아니야. 1m 50일까요? 자, 한번 봅시다. 띠리리리리, 잎이 현 시간 9시 40분이에요. 잎이 이렇게 땡겨있죠, 이렇게. 자, 잎이 땡겨있고, 이거. 새순이 색이 빠지고. 저는 전형적인 좋은 다습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얘는 그런 거좀 나왔는데, 군데군데. 저게 적하다가 또 괜찮아져요. 뭐 저거 가지고 뭐 그렇게 뭐라 하진 않아요. 어따, 내린 게 많네. 내린 거안 보이죠? 한번 볼까요? 자, 좀더 가까이 갑시다. 1m 만에 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너무 순간적으로 달린다. 한개 지금 10개, 10개가 지금 순간적으로 달리고 있어요. 항상 층층이 달려야 돼요. 층층이. 자, 양지랑 음지랑 왜 작황이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 온도가 달라요. 온도가 다르면 지온이 다르고, 지온이 다르면 뿌리가 달라. 오케이? 고로 작황이. 어차피 이건 1, 2도, 2, 3도 싸움이에요. 1, 2도, 2, 3도에 이그 지온의 뿌리가 바뀌는 겁니다. 자, 야가 좋았다,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죠? 그럴 때는 이쪽이 약하면 이쪽에 따로 옆면만 해줘도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더 더,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면 돼요. 이 생기랑, 자, 이 생기랑 틀리죠? 야가 지금 생기가 없어. 그러면 얘만 더한 번씩 물을 줘도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생기가 없으니까 흰가루가 더 빨리 오고, 그죠? 흰가루는 곰팡이에요. 좋은 건조에서 시작해서 고운 다, 에, 다습? 다습에서 폭발합니다. 아예 고운 다습이면 죽더라. 적정 다습에서 확 터진 것 같아요.
고은님 저기 잡혀요. 자, 달리죠. 이거 됩니까? 아이고, 사진 좀 찍고 심하게 합시다. 자, 항상 저렇게 꼬물꼬물 내린 걸 잘 보세요. 많이 달리네. 저거는 4월 말 내지 5월 참여겠다. 그죠? 오늘의 결과는 이미 2, 3월이에요. 2, 3월에 뿌리를 잘 만든 사람들은 지금 2, 3월까지 한 4, 50박스 땄지. 그리고 4월달 딸 것도 엄청 많아. 그리고 2, 3월 뿌리를 어떻게 만들지 더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합시다. 용현입니다. 우째된 게 한호성이 많이 찍히네요. 한호성이. 한호성 안녕. 한우성이 흰가루가 번지기 시작하네요. 한우성만은 아니지. 다 그렇죠. 흰가루의 시작은 저온입니다. 저온 건조. 폭발점은 다습이에요. 그 부분을 항상 인지를 하세요. 수는 뜨는데. 수는 뜨는데. 아이고, 이게 네이크로바가 날렸네요. 네이크로바가. 아이고, 이 종자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아이고 밖에 없어요. 아이고, 야를 물을 어떻게 맞추냐. 자, 올해는 이 곰팡이의 세상이지. 어휴, 저 곰팡이 봐라. 원래 곰팡이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다습, 일단 곰팡이 시장은 다습이겠지. 그리고 지가 느끼기에는 적정 다습이지. 적정 다습. 한낮이 지가 느끼기에 그렇게 안 뜨겁다는 건가? 근본적으로 이 딱꼬라지 흑성병이네. 근본적으로 안 흑성병이야. 그죠? 한의 형실 봐요. 올해는 흑성병도 좀 느끼까지 있다 하고. 그죠? 야는 흑성병. 근데 흑성병은 알다시피 확 안 번져요. 흑성병보다 더 무서운 게 덩굴 마른병, 무른병, 이게 더 무서울 것 같다. 그죠? 자, 물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맑아졌는데. 잎색도 빠지고. 잎색깔, 물질.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하겠습니까? 자,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해야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꺼지기 뺐네. 오늘 설이 왔다 그러죠. 꺼지기 안 덮었겠는데. 항상 제 멘트는 똑같아요. 물 온도예요. 물을 어떻게 개선하겠느냐. 열매를 봐가면서 계산점을 찾으세요. 계산합시다.